새해에도 묵묵히 훈련에 임하며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. 바로 국군 장병인데요. 국방부가 새해를 맞아 각 군의 훈련 모습과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힘든 시기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책임져 온 조계종 군종교구도 올한해 군불교 진흥에 더욱 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 포천에선 육군 K2 전차가 기동 훈련에 나섰고 해군 이지스함은 부산 앞바다를 항해합니다. 동해 상공은 공군 F-15K 전투기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선 해병대가 물샐 틈 없는 경계를 자랑합니다.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방부가 선보인 각군 대표 전력 시연 영상 2021년 우리 군이 함께합니다입니다. 육해 공군과 해병대 장병은 한 목소리로 새해 굳건한 경계태세 유지는 물론 코로나19 극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. 2021년 우리 군이 함께하겠습니다. 파이팅! 국군 장병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군 포교에 힘쓰고 있는 조계종 군종교구도 새해 맞이 인사를 전했습니다. 군종교구장 선목해자 스님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낸 군 장병을 위로하고 올 한해 불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 경자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고 인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 한 해였습니다. 앞으로 군 법당은 우리 군 장병들의 마음을 그 힐링하여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군종교구는 올해 특별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.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영예법당이 될 호국 홍제사는 군 불교와 포교의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.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종특별교구와 육해공군 군승법사들은 계룡대 영예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군종교구는 또 매월 한 곳의 군 법당을 찾아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군장병을 위로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.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 속 조계종 군종교구는 군 장병들이 지치지 않도록 심신을 달래주는 존재로서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. 신축년 새해 호국 홍제사 건립과 함께 새로운 도약에 나설 군불교의 미래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.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.